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팔이 필러분들,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서 눈이 높아야지, 그냥 웃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오팔이 필러를 항상 썰을 풀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팔이 필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팔이 세대가 뭔지는 알죠?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한 지금 나이로 치면 6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위치하신 분들. 그분들이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어. 근데 그분들 딸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하고 있어. 나이가 찼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도 안 찾아. 그래서 자신들이 급하니까 직접 586분들이 나서가지고 주변에 총각 없냐. 주변에 아들내미 장가 안간 사람 없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중매 서는 거예요. 속이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딜러란 말 붙었을까? 딜러. 사실 딜러라는 말이 여기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보통 딜러가 영어죠. 네, 판매상 뜻이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사람들, 판매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딜러는 그런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매물. 중고차 허위 매물이 뭐예요? 뭐 침수차, 대포차죠. 아니면 이제 뭐 사고차, 아니면 범죄 쓰인 차. 그런 차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덤탱이 씌우는 거죠. 딜안 좋은 걸 팔아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이제 깡통차를 몰아가지고 수입 폭탄을 맞고 사기 당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중고차 사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도 많았죠. 지금 나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586분들이 한 행동이 이 중고차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더 심해. 많이 심해요. 여러분, 보통 딜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딜러가 되려면?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자, 이 결혼 시장에서 딜러들이 팔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결혼 적령기는 남자 아니야? 그 사람이 소비자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그 오팔리푼이 파는 물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도 안 가져요. 니딸 필요 없다고요. 아니, 소비자는 살 생각이 없는데, 딜러가 잡고 있잖아요. 바지 끄댕이 잡고 붙으면 어떡합니까? 애초에 살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 겉으로 보더라도 하자가 심하거든. 맞잖아요. 사고 경력 있고, 연식 오래됐고, 키로수 많고, 잔고장 심하고, 그리고 옛날 차고. 그런 차를 누가 요즘에 나온 새차 가격에 사냐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86분들, 본인 같으면 사겠냐? 본인 같으면 그랜저 XG를 지금 신형 그랜저 GN7 가격으로 사겠냐고요. 자기는 안살거 아니야? 맞잖아요. 지는 안할 거면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근데 이런 짓을 오팔이 딜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86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딜러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원래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소비자한테 프로모션 같은 거 있죠. 뭐, 할인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사은품 같은 거 많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한테 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밖에 없거든. 상태 안 좋은 딸밖에 없습니다. 보통 딜러들 차한대더 팔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할인 행사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AS나 이런 것들. 덕지덕지 얹어가지고 해주잖아. 여러분들 왜, 저기, 가전제품 매장 가도, 에어컨 같은 거 사면 사은품 많이 줍니다. 맞죠? 공기청정기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할인 쿠폰 준다거나, 줘요. 비싼 거 사면. 사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분들은 아무것도 안 줘. 어떻게 팔겠냐고. 한국 사람들 서비스 좋아하잖아. 그래서 뭔가 사면, 좀돈 주고 사면 서비스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분들은 자기 딸 말고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태도 안 좋은데. 누가 사겠냐고. 저분들은 자기 딸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 이딸 괜찮은데 왜 아무도 안 내려가지? 자기만 괜찮다고 하지. 아무도 괜찮게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하자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작 딸가집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 보이나 봐. 재방송에 그582 딜러 영업질 당하신 몇분 있거든요. 뉘앙스가 어떤 거냐 하면 그 나이든 어른들이 그 자네 좀 괜찮은 아가씨 한번 안 만나볼래. 이말 자체가 잘못돼서 괜찮은 아가씨? 방금 괜찮다고 했습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분들 정말 띨빵한 거야, 진짜. 차라리 우리 딸 나이 많고 좀 별로 보잘것없는데 한번 이렇게 밥이라도 먹을 생각 없냐? 겸손하게 나오든가. 근데 앞에 항상 뉘앙스를 걸어놔요. 괜찮은 아가씨인데, 그 밥이나 같이 먹지, 그래. 아니면 내가 아는 참한 아가씨 있고 아주 좋은 아가씨 있는데 한번 안 만나볼래? 이딴 식으로 눈이 띄웁니다. 전혀 참하지도 않고, 전혀 예쁘지도 않고, 전혀 괜찮지도 않은데. 아직도 58 딜러들은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봤을 때는. 58 딜러가 이런 마인드니까 딸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아주 핏줄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판매가 안 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잘 나가는 건잘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건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편의점 가보면요. 잘 팔리는 거는 항상 있잖아요. 금방 돈 나요. 근데, 안 팔리는 건 정말 안 팔려요. 그래서 팩이 매일 남습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 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삼각김밥도 다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모델이 있어요. 안 팔리는 모델은요, 정말 손도 안 댑니다. 그건 매일 페이가 나와요. 근데 페이가 나올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 입맛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뭔가 실험적인 메뉴만 안 먹어요, 이게. 예. 삼각김밥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고추장 불고기, 참치 마요네즈, 전주 비빔밥 이세 개가 달라가. 이게 주력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많이 해요. 혹시라도 다른 것도 찾을까 싶어서 뭐 다른 것도 주문하거든요. 근데 안 팔려. 그런 거다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가죠. 패기 찍고. 안 팔리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분들은 왜 자기 딸이 안 팔리는 이유를 모를까? 모르니까 저렇게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안 팔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 상품 같은 거 팔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자기 딸이면요, 이미 결혼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은 안 찾아요. 이 결혼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지난 이제 와가지고 무슨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어른들이 왜 직접 나설까요? 어른들이. 아니, 여자가 정말 뭐 급하면 여자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정작 딸은 안 나서고, 딸 부모가 나서고 있잖아요. 그왜 그러겠어? 자기는 별로 대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서면 남자들이 안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나서면 찾겠습니까? 어른들이? 더안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팔리 분들 있잖아요. 괜히, 엄한 행동 하지 마세요. 저 586분도 이미지가 많이 안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결혼시장에서. 저뭐 586분도 내로남불 심한 게 뭐냐 하면, 정작 본인들은 결혼 일찍 했습니다. 저분들은 결혼할 때 남자 여자는 서른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 때는 여자가 나이가 서른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큰일 났다고. 저 누가 데려가나 해가지고. 난리 났다니까? 그래서, 정작 자기 부인은 한 24살, 5살에 이제, 시집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은 겁니다. 정 자기는 어린 여자하고 결혼해놓고, 왜 지금 남자들한테 나이 먹을 때를 먹은 자기 딸을 내놓는 겁니까? 자기들도, 마흔 넘은 여자가 결혼하든가, 결혼해 애나 보든가, 그게 쉬운지. 맞잖아요. 하여튼, 내로남불이 기본 패시브야. 그러니까 노살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저 582분들은요, 노살이 뭔지, 기형아 추산이 뭔지 몰라. 낙태가 뭔지도 몰라요.
저분들 시기에는 낙태나 기형아 출산이 없었거든요, 이게. 노산도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젊은 남녀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결혼 문화 중에 하나인 노산 난임, 기형아 출산을 몰라요. 자신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자꾸 결혼시장 어지럽히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도세만 한다고 그게 세차가 되나? 그렇죠. 지금 나이 든다는요, 자동차로 치면 폐차해야 되는 차입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어.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길을 쓰고 나와도 안 돼. 안 돼요. 왜냐, 여자는 정말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나 개념이 중요한데 지금 나이와 개념을 충족시킨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여자들이 막 나이 가지고 하면 발끈하는데 발끈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여자 나이 먹으면 당연히 노화가 생기고 관리가 안 되고 거기다가 생물학적 능력이 떨어져요. 가해 능력.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 남자가 왜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나이만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다고 나이만 여자가 멘탈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한데. 그래서 결혼식에 놓쳐본 여자들은 결혼은 꿈도 꾸시면 안 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막 발악하잖아요. 여자는 나이 들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빽 하면서 난리 하잖아. 아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나이가 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남자도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들 많이 깨어났거든요. 이러면 생각해봐. 이미 하자가 심한 집이 있어. 그 집을 뭐 페인트칠 새로 한다고 갑자기 새 집이 될까? 아니잖아요. 페인트칠 새로 해도 이미 갈라지고 벗겨진 데는요, 금방 벗겨집니다. 그래서 괜히 용쓰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결혼식이라는 게 여자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 놓쳐버리면 아무리 580분이 나선다고 해서 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미지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자기 딸 나이 먹으면 결혼은 끝났다. 꼭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